네. 지금 SNS 대기 이제 신고가를 조금 앞두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여기서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 실제로 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더 조정을 보이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들어올리고 있는 양상인데, 자, 요 기업에 대해서 오늘 조금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먼저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최근에 지금 이슈가 될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연구개발 실적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기업 공시 안에서 봐야 되는 것이 자, 신 하드 마스크, 블랭크 마스크거든요. 자, 결국에는 상당히 신이 뭐 얇다라는 표현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블랭크 마스크라는 단어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블랭크 마스크라는 것은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또는 디스플레이의 기판 위에 이렇게 얇게 표면을 덮는 막을 얘기하는 것을 블랭크 마스크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자체가 일본에서 수입을 해오는 상황이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국산화에 대한 키워드, 이 국산화에 대한 키워드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반등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자, 여기도 나오죠. 블랭크 마스크의 국산화. 요 수행 기간을 보시면 2013년도까지였습니다. 그럼 현재는 이 국산화를 통해서 꾸준하게 이 기업이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이다. 그 밑에 또 한번 떠나오는데, 자, 반도체 핵심 부품 소재에 대한 국산화, 이것이 바로 2016년도 4월달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밑에 또 있죠. 블랭크 마스크. 자, 2018년 8월 31일까지 평판 디스플레이. 이 평판 디스플레이 별표합니다. 이 평판이 뭐였습니까? 바로 FPD라고 했죠. 자, 이 FPD 관련해서 발주 물량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면서 올라왔던 기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ICD라고 했어요. ICD. 그죠? ICD 기업이 지금 바닥권역에서 이 평판 디스플레이에 대한 뭐랄까 이제 발주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상당부 올라왔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재료를 납품하는 기업이 뭐였냐? 또 ENF 테크놀로지. 자, 요세 가지는 제가 같이 기억하라 했죠. 이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또 반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오늘도 반등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SNS 태그는 이 평판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그런 블랭크 마스크에 대한 국산화 관련 업체다. 뭐, 그렇게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요세 가지는 같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2018년 8월 30일에 마감이 되고, 개발 완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뭐랄까, 이제 지금 현재 수혜가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다. 뭐, 그렇게 볼수 있고, 자, 거기에 대한 재무제표를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뭐 매출액이 크게 나타나는 기업들 아닙니다. 이게 단위가 보면 원이기 때문에 지금 매출 자체가 185억 원, 182억 원 정도, 영업이익 21억 원인데요. 이 정도면 그냥 평이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개별주 중에 좀 작은 기업이 될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정 주가를 한번 같이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여기 182억에서 21억 정도면 우리가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상당히 높죠. 지금 보시면 자, 21, 25 나누기 182. 자, 1824를 해야겠죠. 자, 11%면 상당히 준수합니다.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으면 뭐라고 했어요? 주식에 대한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 이 기업도 거기에 해당할 수 있는 기업이다. 자, 그럼 영업이익은 얼마냐? 자, 넣어보겠습니다. 21553001366이고요. 자, 요 색깔이 있는 데만 넣으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 기업의 현재 주식수를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수는 요걸 넣으면 된다고 했죠. 여기 있으면 요 뒤에 세 자리 지우고 앞에 19735, 19735. 자, 똑같이 넣을게요. 19735. 자, 그리고 그 밑에 주가, 현재 주가가 9,990원. 자, 분기로 실적을 따지면 22배. 상당히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 실적 때문에 지금 오르는 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이슈가 지금 현재 있을 수 있는가? 결국에는 하단에 이 기관 애들이 꾸준한 매수가 지금 고가 권역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자, 그리고 외국인도 마찬가지 들어오고 있죠. 왜 들어오겠습니까? 바로 국산화라는 키워드.
이 국산화라는 키워드로 인해서 현재 주가는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3분기 이 국산화에 대한 뭐랄까 이제 정부 정책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자, 요 차트 그이 홈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SNS 태그에 대한 홈페이지인데요. 자, 요 내용을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줄여서 볼게요. 내용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기억하고 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이 기업에 대한 클릭을 해보시면요. 뭐 제품 소개를 보겠습니다. 제품 소개에 뭐가 있어요? 그냥 블랭크 마스크밖에 없어요. 블랭크 마스크. 블랭크 마스크. 자, 반도체에 들어가는 블랭크 마스크, 평판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블랭크 마스크. 이게 답니다. 네. 이 기업은 단일 매출처, 바로 이 지금 시점이 아니면 주가를 올리기 힘든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거나 또는 매출에 대한 부분이 다양한 종목이 아니에요. 이 기업은 판매하는 것이 바로 블랭크 마스크에 대한 부분만을 판매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른 국산화가 진행이 되었을 때 주가에 적인 영향을 미칠 때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 기업에 대한 주가를 같이 보시면 자, 어느 순간에 지금 고가 영역까지 지금 올라왔는 상황이고요. 요거를 월봉으로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큰 그림 안에서 지금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데, 자, 최근에 거래량 붙었던 이 자리. 자, 이 자리 자체가 일종의, 뭐랄까요. 이익에 대한 뭔가에 대한 손바뀜이 이루어졌던 자리가 형성되는 거고요. 그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자, 주봉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누구에 의해서 지금 이 거래가 이만큼 터졌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기관에 의해서 지금 그만큼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관에 의해서 지금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신규적인 매수인지 아니 또는 뭔가의 물량을 팔면서 들어오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셔야겠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이건 신규적인 새로운 매매라고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를 지우고 난 다음에 자, 그림 자체를 이렇게 보면 어때요? 자, 그 전에 고점이 또 형성됐던 곳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 자리 자체, 이 8만 원, 8천 원대가 이 기업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로 형성될 수 있죠. 근데 그 8천 원대 자체를 지금 현재는 거래량을 붙여가지고 돌파를 해내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고가 권역이 자, 이런 자리, 그 저가는 이 8천 원짜리 작은 박스를 유지할 확률이 대단히 높게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 10,000원대, 20,000원대 가격이 딱딱딱딱 떨어지는 가격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라운드 피겨 가격, 심리적인 저항과 지지선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앞에서 한번 크게 들어올렸던 여기에 이 이후에 자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오히려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투매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거래가 오히려 줄어버려요. 그 말은 뭐냐? 결국에는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매집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상승 가능성도 높다. 지금은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이 블랭크 마스크가 국산화에 대한 그런 이슈를 챙기면서 지금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상승도 우리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